네, 저희 문화집단 런으로는 이제 예술 창작, 문화예술 교육, 지역 콘텐츠 그리고 시민예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. 배우, 그리고 작가, 기획자, 연희자, 인형 전문가, 미디어 아티스트 등 다양한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고요. 또 다양한 예술 장르가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저희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은평구는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. 이 문화유산을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은평구만의 스토리텔링,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은평설화들을 문화 콘텐츠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삼고 작업을 해야겠다. 그래서 여러 설화들을 바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설화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설화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하나예요. 우리 은평구에 있는 설화, 은평구에 있는 이야기들.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미 조사가 많이 돼 있고 발굴이 돼 있는 설화들이 많아요. 그 설화들을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우리 주민들과 만나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냐, 이게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가진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설화들도 많아요. 밥할머니 설화나 아니면 고시야기 설화,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기도 설화. 특히 밥할머니 설화는 저희가 재작년에 롯데몰 앞에서 우리 공연을 했어요. 그때 단체로 거적대기를 쓰고 밥할머니가 만든 그 일화를 재연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고요. 먼저 이 주민들이랑 함께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은 고유한 이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회복하고 형성하고, 또 그 과정에서 이 지역의 공동체가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고, 또 창작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은 스스로 창작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돼요.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오는 에너지를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또 받아서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또 이 창작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문화집단 런으로는 이 예술은 삶을 치유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의 예술적 활기를 불어넣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우리 단체에서 공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, 재작년에 코로나가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그래서 급하게 공연 연습 도중에 그 장르를 틀어서, 작년에는 줌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.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시간 소통 공연을 하자. 그래서 줌이라는 매개체로 공연을 했었고요. 특히 올해는 영상 촬영을 해보자, CG로 처리를 해서 크로마키천을 이제 뒤에 이렇게 배경을 해놓고 그 앞에서 지금 연기를 했고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. 아마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.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없어요. 이 은평의 문화를 우리가 알리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재미를 느끼면 이게 충분하지 않나,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 좋겠다는 것은, 일단 이 지역 내 주민들이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됐으면 좋겠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은 걸 배웠어요.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 은평구의 역사와 문화 등 재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. 우리가 당초 목표는 원래 공연이었는데 도중에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영상 제작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서 좀 급하게 찍지 않았나, 제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, 그래도 우리 함께 했던 구성원들이랑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너무 좋았던 작업 과정이었습니다. 우리 지역문화 프로젝트에 소속된 다른 팀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팀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우리도 이 설화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얘기를 스토리텔링해 나갈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응원과 관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